친애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은평구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월은 호국 돈이 달로서 호국 영령들을 의뢰하고 가슴을 새기면서 애국 충절을 하는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. 현명하신 은평 구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은 돈 벌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첫째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나무에 오르는 일이 어렵고 그 둘째는 싫다 싫다 하는 사람과 평생을 동행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. 친애하는 여러분,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위해서,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가장 어렵게 살고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본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이곳은 북한산을 앞에 두고 있는 아주 좋은 은평구 연신내 역입니다. 연신내는 조선시대부터 도심 지역으로 이곳이 역참이 있었던 곳입니다, 여러분. 그만큼 이 연신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. 조선시대 1623년 광해군이 폭정을 국민들한테 독재와 폭정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의 조카 광해군의 조카 능양군이 반정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 반정 내용은 그 신하 능양군의 신하 이서가 반정하는 날 새벽에 늦게 오는 바람에 반정 시기를 놓칠까봐 애타게 능양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서가 도착하여 새벽에 인조 반정을 일으켜 성공을 했던 지역입니다. 친애하는 그리고 현명하신 여러분, 그 후부터 이곳이 연신천 또는 연신내라고 지역을 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서 노래를 하고 장기자랑을 들 때 여러분 끝까지 남으셔서 박수와 찬사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